이번에 귀신을 쫓아 찾아갈 곳은 영국 잉글랜드 노스 요크셔에 위치한 클리포드 타워입니다. 이곳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피해병. 전설에 따르면 대학살의 날 이후부터 벽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저주가 분명해요. 1190년 타워에 숨어있던 약 150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한 비극적인 역사를 가진 이곳은 언젠가부터 성벽에 붉은 얼룩이 생기기 시작.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곳을 피 흘리는 벽, 일명 피의 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의 이 관광 명소로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와, 그냥 멀리서 봐도 약간 붉은 빛이 저기 보이거든요. 정말 기괴하고 무섭게 생긴 건물이네요. 생뚱맞고 되게 음산해 보여요. 그러니까 생뚱맞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곳은 핏빛 역사가 서린 만큼 다양한 귀신 목격담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천장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나 발자국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등 의문의 소리가 들린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얽힌 오싹한 이야기가 단순히 소문만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됐는데요. 저에게 들어온 한 장의 제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뭔데요? 어, 뭐야? 응? 뭡니까, 저게? 연기가... 연기가 저렇게 난다고? 이야, 이건 뭐냐? 연기가 저렇게 날 수 없습니다. 뭔가 혼영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소복을 그 하얀 두건 같은 걸 쓰는 이제 귀신이 양팔을 벌리고 달려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어. 아, 좀 묘한데. 아, 이거 진짜 이 정도면 귀신 나오는 소리 나오겠는데, 정말? 해당 사진은 2007년 요크시에 사는 카렌 커슨이 클리포드 타워에 방문했다가 예배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예배당에는 커슨 남매 외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커슨의 오빠는 커슨의 뒤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치 유령을 연상케 하는 사진 속 의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해당 사진을 본 한 고스턴터는 그곳 예배당은 이상하게 다른 곳보다 기온이 낮고 으스스하더라고요. 죽은 유대인의 유령이 사는 게 분명합니다. 라며 귀신이 찍혔을 가능성의 무게를 뒀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실제 찍을 땐 적이 없었는데 사진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현상에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그렇지. 핏빛 역사와 함께 그 관련성이 높아지면 더 소름 돋는 생각들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사실 클리포드 타워는 영국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나오는 곳 중 하나로 많은 고스트 헌터들이 밤 시간을 이용해서 죽은 유대인 영혼들과 접촉을 시도. 고스트 헌터들의 성지로 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장소에서 이런 의문의 사진이 찍혔다. 뭔가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피로 물든 성에서 찍힌 의문의 사진. 사진 속 미스터리 형체는 억울하게 죽은 유령의 흔적이 아니었을까요?